KXO 3X3 홍천 투어입니다. 아, 리그 C조 예선 홍천 해핑과 디폿 134의 경기 계속 이어드립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앞서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팀 라인업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홍천 해핑입니다. 곽희훈, 전상용, 남궁준수, 박내훈 선수가 나서고요. 디폿 134, 양준영, 한정철, 조이태, 임창무, 하승윤 선수가 나섭니다. 자, 양 팀도 굉장히 전력이 비슷한 두 팀이고요. 오늘 경기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디폿의 선공 공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뒤쪽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자, 한정철의 득점. 박내훈 내줬습니다. 남궁준수 안쪽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전상용의 득점. 자, 치열하죠. 자, 패스 빼줬는데요. 열렸습니다. 박내훈 역시 여지없습니다. 자, 박내훈이 슈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외곽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박내훈 선수를 놓치면 안 되겠고요. 헤이더웨이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팁인 득점. 다시 한번 박내훈 연속 2포인트. 자, 반대편에서도 2포인트로 응수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내훈 던졌습니다. 자, 터프샷이었고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곽희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곽희훈 선수도 굉장히 좋은 슈터고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조이태 베이스라인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5-4. 곽희훈 빼줬고요. 자, 공을 놓쳤지만 다시 오 열렸어요. 골밑슛 다시 한번 오 플락. 자, 표효하는 하승윤. 역시 높이가 있는 하승윤입니다. 자, 유튜브 댓글에도 하승윤 잘생겼다라는 댓글을 팬분께서 달아주셨고요. 올라갑니다.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원샷. 자, 전상용 선수가 지금 이 장면이죠. 자, 수비 성공.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전상용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하승윤. 코너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디폿. 박내훈 올라가고요. 박내훈 세 번째 투 포인트. 자, 득점 성공합니다. 자, 중계를 하고 있는 저도 숨이 막히는데요. 캐치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곽희훈 벗겨내고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자, 열렸어요. 베이스라인 패스 연결 내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한정철의 2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있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걸렸어요. 안쪽 공 가로 쳤습니다. 자, 박내훈 스크린 걸렸어요. 자, 투맨 게임 패스 연결. 안쪽 노룩 패스 연결됩니다. 자, 남궁준수의 멋진 패스가 있었습니다. 자, 스크린 걸렸고요. 스위치 찍었어요. 자, 남궁준수 선수의 블락. 자,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스크린 그리고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완벽한 투맨 게임. 지금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멋진 플레이. 자, 나갔다는 판정이죠. 자, 일단은 홍천 해핀에서는 박내훈 선수가 창원 LG에서 활약했던 슈터고요. 이 선수에게 조금
공간을 허용한다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홍천 해피의 9득점 중에 6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박래훈 선수고요. 조이태 선수에게 자유투 원샷이 주어집니다. 오! 길었어요. 툭 쳤습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양팀 적절 타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희훈. 자, 빠져나가면서 올라갑니다. 오! 블락샷! 자, 높이가 있는 디포시고요. 벗겨내고 오! 이지샷을 놓쳤습니다. 열렸어요. 곽희훈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자, 득점 성공시킵니다. 오! 자, 지금은 조금 감정이 섞인 파울이었습니다. 하승윤 선수였고요. 자, 지금은 조금 강한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신경전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경기가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자, 심판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하승윤 선수와 전상용 선수의 어떤 신경전. 자, 이것도 볼만합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투맨 게임!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파울 선언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3대3 농구에서는 투맨 게임이 계속해서 픽앤롤과 픽앤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도 나머지 한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와이드 오픈 찬스가 열릴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도움 수비 가는 타이밍과 그리고 준비한 패턴 플레이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섞어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집니다. 빠르게 캐치앤샷 터치아웃 됐습니다. 강용아 좀만 집중. 리바운드 지금 집중해야 돼. 리바운드 박스아웃 하라고. 사람! 자, 곧바로 자, 지금 계속해서 두 선수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하고 내줬습니다. 유로 스텝으로, 어려운 스텝으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한정철 선수의 몸에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샷클락이 조정이 된 이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었는데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박래훈 길었습니다. 자, 이 굉장히 두 팀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예선전임에도 불구하고 양팀 선수들의 경기에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박희훈 내줬고요. 올라가는 과정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 전상용 선수가 골 밑에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얻어냈고요. 자유투 원샷 짧았습니다. 열렸어요. 놓쳤고요.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조이태 파울 선언됐습니다. 곽기훈 선수의 파울. 남궁준수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곽희훈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또 잘생긴 외모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줬습니다. 휴대폰 잃어버리신 분 복구석으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경기 초반에 굉장히 몰아치는 양팀의 경기 양상이었는데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샷클락이 12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펜스를 가져가야 되고요. 밀어내고 두 점.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파울이 6개고요. 디포트 리바운드 빼줬습니다. 노르패스 전상용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 오! 지금은 굉장히 재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쳐낸 것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지금은 조금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슛을 한 이후에 왼손으로 자 슛의 의도보다는 지금 점프 과정에서 하승윤 선수가 조금 충돌이 있었고요. 네, 스코어 12-9. 재밌는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걸렸습니다. 골 밑 득점 성공시킵니다. 한정철의 득점. 자 왼쪽에서 킥아웃 패스 곽희훈의 슛 길었습니다. 전상용 밀고 올라갑니다. 링 닿았어, 링 닿았어. 자 다시 한번 샷클락이 조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디포드의 입장에서는 팀 파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홍천의 핀에게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홍천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디포스는 팀 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반칙을 할 때마다 자유투 투샷이 상대방에게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 짧았습니다. 직접 리바운드 석점 플레이로 완성시킵니다. 전상용 스코어는 14-10. 들어가는데요. 킥아웃 와이드 오픈 두 점 튕겨져 나옵니다. 한정철의 슛은 튕겨져 나왔고요. 남궁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튕겨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리바운드 패스 재치 있게 빼줬습니다. 하승윤의 득점 14-11. 양팀의 점차는 석점입니다. 던져야죠. 자 리미에 맞지 않았고요. 탑에서 두 점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밀리면서 그대로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벌어지고 있고요. 조이태 직접 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남궁준수 박내훈이 나왔죠. 거리가 있어요. 박내훈의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곽희훈 곽희훈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자, 3분 24초가 남아있습니다. 박내훈 들어가면서 오! 전상용의 득점 15-11 열렸습니다. 던지지 않고요. 탑에서 올라갑니다.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 풋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전상용 스크린 받았습니다.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남은 시간은 2분 54초. 스코어는 15-11. 박내훈의 자유투 투샷. 오! 박내훈이 자유투를 놓쳤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놓쳤어요.
자, 자유투 두 개를 다 놓쳤습니다. 조이태 스텝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박스아웃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상용 선수의 자유투 투샷. 자, 디포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팀 파울이 10개째부터는 자유투 투샷 이후에 공격권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팀 파울 이후에도 파울 관리가 필요하죠. 자, 이제 파울이 하나 남았거든요. 열렸습니다. 탑에서 두 점. 전상용의 리바운드. 돌아 들어갑니다. 오! 멋진 무브! 전상용의 재치 있는 무브였습니다. 자, 곽기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18대 11. 이제 셧아웃까지는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2분 25초 남아있는 상황. 자, 팀 파울은 7개부터 적용이 되고요. 팀 파울을 10개를 했을 때는 자유투 투샷과 공격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디폿의 팀 파울은 9개고요. 박내훈 2포인트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오, 굉장히 재치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만. 자, 맞춰내보려고 했는데 폴짝 뛰었습니다. 열렸어요. 하승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박내훈에게 빠르게 붙어줬고요. 패스 연결 잘 빼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곽희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8대 11. 자, 예선 첫 경기부터 양 팀 경기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스텝백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윤의 공격 리바운드 이훈 득점. 전상용 자, 지금도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턴오버가 선언이 됐습니다.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자, 이제 홍천의 피는 석점만 더 추가하게 되면 셧아웃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고요. 디폿에게는 1분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탑에서 하승윤의 두 점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노룩 패스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 하승윤의 득점. 박내훈 빼줬습니다. 남궁준수 열어줬고요. 박내훈에게 오픈 찬스. 수비 벗겨내고 안쪽 투입 득점 연결합니다. 스코어는 19대 13.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후 득점. 박희훈. 자,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버티면서 밀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터치아웃이 선언됐고요. 하승윤 자, 세깅 디펜스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희훈 빼줬습니다. 박내훈 두 점 들어갑니다. 경기를 마무리 짓는 박내훈의 2포인트. 21대 14로 홍천의 핀이 기조 예선에서 첫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치열하게 벌어졌던 양 팀의 경기, 홍천 해피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안영진 캐스터와 서대성 해설위원이 함께 경기를 이어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